오늘 아침 식사는 그 샐러드 한 접시로 때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과도 들어가고 또이 계란도 이렇게 삶아서 4개 넣고 또 이게 머위들하고 이게 직접 농사지은 브로콜리하고 또이 자색 고구마 들어가고 머위도 들어가고 또 이게 부추 들어가고 미나리도 이제 넣을 거예요. 미나리도 씻어놨네요. 이 머위는 우리 삶아놓은 거고 이렇게 사과, 파프리카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가서 야채가 골고루 여러 가지 색상이 빨강, 파랑, 보라색, 뭐 노란 색깔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감자 삶은 것을 집어넣으면 탄수화물도 적당하게 넣고 알칼리성 식품이죠. 단 감자는. 그리고 이제 고구마도 삶아서 넣어도 되고 여기다 이제 토스트를 구워서 같이 이 샐러드를 싸 먹으면은 샐러드 빵이 되겠고 그냥 토스트에다 이제 그 샐러드 한 접시 먹어도 다이어트에도 좋고 영양 밸런스 맞고 피부에도 좋고 아주 건강이 좋은 우리 텃밭에서 나고 우리가 직접 기른 것들을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영양 밸런스 맞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손색 없는 식단이 되겠네요. 빵을 구워서 샐러드 빵으로 먹을까 싶어요. 아주 맛있겠어요.